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서양의 서양 기독교의 그 하나님과 동양의 그 이기 사상,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성리학은 이와 기의 학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융합하는 입장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좀 얘기를 드리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양 철학은 뭐 간단히 말하면 이데아라고 보통 이데아에서 출발했다 그러죠. 이데아에서 출발했다 하는데 뭐 이데아를 그 뭐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그 동양학과 연결시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데아라는 게. 이데아라는 게 사실 이게 동양학의 이입니다. 이. 우리가 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정적이에요. 정태적이에요. 아직까지. 이기 할 때는 뭐 하여튼 하나의 관념이니까 이 정태적인데 이게 예를 들면 그 자연과 더불어서 힘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됩니까? 이 서양에는 이데아가 나중에 이성이 되잖아요. 이성. 이성이 되잖아요. 이성이 되어서 서양에는 이제 자연과학이 되었어요. 이게 과학이 됐잖아요. 과학이. 과학이 됐는데 동양학은 어떻게 되냐면 이가 같은 이가 있어요. 이데아와 이가 똑같다고 봐야 돼. 뭐 그래 보면 물론 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이가 같은 겁니다. 이데아 있어요. 뭐 흔히 뭐 이걸 이의 뭐 염이라 볼 수도 있죠. 이거는 뭐 이는 염이니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동양에도 이성이 있죠. 이성이.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동양의 이를 서양의 그 도덕, 칸트의 도덕 철학과 비유해서 우리가 이제 이성으로 했어요. 이성. 이성으로. 번역이 적당하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일본 사람이 다 번역을 이제 글자를 맞춰낸 거죠. 아, 이성으로 하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이제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동양의 성리학이라는 게 뭐 12세기에 만들어진 건데 서양의 칸트 철학이라고 하는 17세기 뭐 좀 만들어졌으니까 한 500년 차이 나요. 근데 서양의 칸트의 도덕, 흔히 그 도덕 철학이라는데 성리학의 도덕 철학이 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야. 저는 뭐 어느 뭐 저 학교에서 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뭐 반드시 그걸 베낀 것은 아니지만은 크게 영향받았다. 서양의 그 칸트 철학이나 스피노자 철학은 동양의 성리학은 거의 재판입니다. 재판. 그 자기식으로 좀 해석을 한 거죠. 왜? 그쪽 나라에 그쪽 서양의 전통이 있으니까 해석한 건데 똑같다고는 볼 수 없겠죠. 자기 문맥에서 해석을 했으니까. 그러나 크게 영향받았단 말이죠. 왜? 500년 차이 나니까. 그 우리가 이게 12세기 동양의 성리학이 12세기고 여기는 17세기 칸트 도덕이 17세기란 말이요. 500년 차이 나잖아요. 아니 먼저 생긴 거하고 후에 생긴 거하고 누가 누구를 배우겠습니까? 이 간단한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 동양의 성리학에서 배워갔는데, 어쨌든 간에 뭐, 칸트 철학이 이제, 지금 그 서양 철학에 아주 그 큰 출발로 지금 되어 있죠, 근대 철학에. 근데 우리는 이 이성이 어떻게 되냐면, 과학이 안 되고, 이 소위 성리학이 되어 있죠, 성리학. 성리학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이성인데 성리학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향은 여기서 미쳤는데, 우리가 가르쳐 준 거랑 마찬가지, 이렇게. 영향은 미쳤는데, 자기들은 이것을 과학으로 만들어내가지고, 뭐, 그냥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리학에서 머물러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시기 과학기술 문명을 배웠지만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우리 도덕이 땅에 떨어졌느니 많으니 떠들지만 우리는 과학기술은 확실히 서양에서 배웠고 그래도 문명적으로 봤을 때 이 동양은 아직 그 도덕이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졌다는 도덕이지만 살아있습니다. 서양은 아예 그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여기는 완전 개인주의, 과학 플러스 개인주의 아닙니까? 개인주의. 이거는 뭐 아무래도 우리가 좀 가족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가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게 뭐 가족주의라는 게 일종의 그 사회적으로 좀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하는 수도 있죠. 뭐 문제도 많죠. 가족주의 때문에 부정부패도 생기고 이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족주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어떤 면에서 좀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이 서양은 이성주의가 과학으로 가고 우린 뭐 성리학에서 머물러 가지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 서양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은 이제 많이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우리가 이제 그 동서 문명을 융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서양 문명도 존중해야 돼요. 근데 서양에는 이데아 대신에 또 이데아와 더불어 하나님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 기독교. 기독교 있죠, 그죠? 하나님. 이게 플러스 되어서 이제 서양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럼 동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리학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철학이면서 이것도 하나의 종교적 역할을 해요. 그 철학이면서 종교적 역할을 동시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신에 이 동양에는 역시 그 불교, 부처님이 있잖아요. 부처님, 하나님, 부처님이 있잖아요. 불교가 있잖아요. 그 동양은 어떻게 보면 성리학과 부처님이 우리의 동양의 정신을 이끌어 갔다고 봐야 돼. 이끌어 갔다고. 자, 그렇게 볼 때 뭐 이를 중시할 때 반드시 이제 기라는 게 동양의 이제 기라는 게 이제 성리학이라는 게 뭐 이를 중심하지만 반드시 기를 전제하고 있잖아요. 기를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양의 이제 하느님과 이데아, 동양의 그 성리학과 뭐 불교 부처님, 또 성리학의 이기, 이것을 종합해서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것을 가지고 흔히 하나님 플러스 이기를 하면 이의 하나님, 기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성적 측면에서도 말할 수 있고 기운 생동의 측면에서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성리학을 좀 이제 깊이 해본 사람은 그걸 느껴요. 사실은 뭐 성리학에 뭐 천리 하늘천 플러스 리하면 천리하면 사실은 서양의 하나님하고 비슷해요. 성리학에서 천리뿐만 아니라 천명이라고 있지, 천명. 천명이라는 게 뭐 하나님의 명령이죠, 간단히 말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근데 그런 서로 소통하는 이제 그 문화적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거가 있는데,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이의 하나님, 기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어떻게 융합해볼까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뭐 시도라는 게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고. 이거 융합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가 필요해요, 사실은. 서양을 정확하게 알고, 동양을 정확하게 알고, 양쪽을 다 알아야 제3의 것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양 문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그걸 하나의 대상으로만 보고, 뭐, 맞느냐, 틀리니, 내 것이 좋으니, 나쁘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죠. 나빠도 이해해야 됩니다. 나빠도. 좋아도 이해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서양 철학을 이래 보면, 서양 철학은 자연을, 신 혹은 이성, 정신으로 대체한 철학이다. 서양 철학은 자연을 신이나 이성, 또 정신으로 대체한 철학이야. 서양 철학은. 그 서양 철학자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이, 흔히 뭐 쉽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말이죠. 내가 볼 때 한 20, 30명이 그 대가들이 있는데 그 대가들은 책이 말이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한 사람 책을 다 읽고 이해하려고 하면 평생 걸립니다, 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빨리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냐. 참, 이거 지난하는 과제죠. 그러나 또 그런 길이 있는 겁니다. 있는데, 어쨌든 서양 철학자들은 자기 시대의 그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으면 물어야 되잖아. 그 묻는 방식이 있어요. 자기 식으로 묻는 방식이 있다고. 묻는 방식이 없으면 철학을 못해요. 칸트는 칸트식으로 물어가는 방식이 있고 다 묻는 방식인데 자기의 물음의 방식을 가지고 다 그 시대를 극복하고 미래에 도움이 되는 철학을 내놓은 거야. 다시 말하면 시대 정신을 철학으로 표출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양 철학자들을 참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는데 그 중에는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그 철학이라는 게 잘못하면 병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철학이 그 난해하기 때문에 그 시대적 그 인간의 삶이라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병을 알아야 돼. 아니 병도 알아보지 않고 어떻게 그거 다른 철학이나 대안을 내놓습니까? 그 실제로 알는다고 고민하고 막 사유하고 이러면서 병을 알아. 그래서 그 극복한 사람의 경우에 새로운 철학을 내놓는데 다 극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뭐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철학이라는 그 질병, 그 위험한 질병이거든요. 철학이 사실 저게 위험한 겁니다. 극복을 하면 굉장히 대단한 건데, 극복을 하지 못하면 위험한 거다만. 그래서 철학자들 중에도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살한 사람이. 그리고 대단한 위대한 지금의 뭐 그 세계적인 철학자들도 자살할 수 있어요. 왜? 그 질병 자체를 때로는 이기는데 때로는 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철학자들이 순교자라 볼 수 있어요. 근대적 순교자라 볼 수 있어요. 꼭 뭐 기독교를 선교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만 순교자가 아니고 철학자들도 순교자라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정도로 시대를 위해서 이제 고민하고 하면서 살다 간 사람이 사실 우리가 아는 큰 철학자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서양 철학은 자연을 신 또는 이성 혹은 정신으로 대체하면서 그 자연을 해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뭐 이런 말도 하죠. 자연에 이름을 붙이면 자연을 왜곡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근본은 뭐시겠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 자연이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인류학이나 뭐 지질학, 고고학 가면 다 알잖아요. 특히 뭐 전체 우주론에 들어가면 더 알잖아요.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우주가 있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인간은 자연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 어떤 식이든 간에. 그 과학도 해석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자연의 이름을 붙이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을 왜곡해왔다 인간이. 신이라는 이름도 도라는 이름도 부처 불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자연 다음의 이름이야. 자연에 뭔가 이름을 붙인 거야. 자연 그 자체는 아닌 거야 결국은.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자연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이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뭐 공자님, 노자님 뭐 다 대단한 성인들 아닙니까? 성인들인데 성인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자연은 아니야. 아무리 자연은 아니란 말이야. 자연의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 보면 우리가 자연 그 자체를 이해하게 되죠. 그죠? 성인들만 우리가 읽고 외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또 알게 돼요. 더 근본이 자연이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과 더불어 대화를 해야 되죠. 그 더 근본을 대화를 해야 우리가 이제 살아갈 길을 마련하는 겁니다. 결국 뭐 철학이란 것도 결국은 삶을 위한 철학이거든요. 살기 위해서 어떤 철학을 하는 거야. 철학을 위해서 철학을 하는 건 없어요. 사실은 누가 철학자가 철학을 한다 하더라도 다 그 자기의 삶 또는 같이 더불어 사는 삶, 인류, 자기 동족, 민족 이런 걸 위해서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삶을 위해서 이제 철학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보면 이제 자연을 기준으로 보면 잘못하면 문명이 악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 인간과 인간의 창조라는 게 저 악의 꽃일 수가 있다고. 이게 항상 그런 위험을 동반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가 불가피하죠. 뭐 자연을 해석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 해석하는 걸 틀렸다 말할 수는 없어. 왜? 우리는 해석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그 문명의 위험 같은 것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흔히 뭐 서양 철학의 관념론과 뭐 이 소위 이제 관념론, 뭐 경험론 또는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반대, 관념론과 경험론이 이제 반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반대가 아닙니다. 반대가. 그 반대라고 느끼는 거야. 아직 그 철학이 미진한 거야. 반대가 아니고 관념이든 관념에서 출발하든 경험에서 출발하든 결국은 인간의 관점입니다. 관점. 객관도 사실 관점이야. 객관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데 객관 그러면 그냥 있는 그 자체인 줄 알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 자체를 보는 줄 알아. 절대로 그 자체가 아니죠. 절대로 그 자체죠. 객관적 여러 사람이 보는 관점이야. 아, 여러 사람이 보아도 보아서 그러니까 객관이야. 그 여러 사람이 각자가 보는 건 뭐냐? 주관이죠. 주관. 자기 주관이 모여있는 게 객관이야. 그죠? 그 객관이라는 게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관점의 소산인데, 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유심론이나 유물론이나 이게 사실은 서로 교류하는 겁니다. 그 현상학을 열심히 해보면 결국 관념론과 유물론이 같다는 걸 알게 돼요, 나중에. 똑같다는 이퀘이션이 아니라 이, 그, 갔다 왔다는데 왕래한단 말이에요. 관념이 없는데 유물론이 어떻게 있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유물론이라는 게 관념이 있으니까 유물론이 있죠. 유물론이 있죠. 논이 있죠. 관념이 없으면 론이 없죠. 그래서 그것을 주체의 입장에서, 유심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유물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도 하는 그게 차원이 같은 겁니다. 그게. 왕래한다는 건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 무신론이 뭐 신이 없으면 무신론이 어떻게 있습니까? 아, 신이 있으니까 무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신이 있으니까 무신이 있죠. 그래 유무라는 건 다 같은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왕래하는 건데 그걸 마치 이제 두 번째로 잘라놓고 뭐 이분법으로 싸우는데 사실은 그게 다 같은 레벨의 얘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한 사람은 신이 있다고 한 사람은 신이 없다고 열심히 싸웁니다. 열심히 싸워. 그걸 한 발만 비켜서 보면 또 같은 레벨입니다. 있다는 놈이나 없다는 놈이 똑같은 거예요. 유심유물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서양 철학을 극복하려고 하면 제가 말하는 현상학적 레벨이 같은 것이다. 그러면 현상학 레벨이 아닌 게 뭐냐 이런 걸 알아내야 돼. 그게 사실 쉽게 말하면 자연입니다. 뭐 철학 어렵게 말하면 뭐 존재니 존재론이니 뭐 온갖 말을 많이 하고 뭐 아, 욕망이니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 욕망도 자연이죠. 자연. 그 자연을 욕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나 자연은 더 포괄적인 거니까 어, 욕망이 중시되는 건 맞지만 욕망이 자연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허점 투성이야. 그거는 사실은 그 자연이란 것은 신도 신 자연을 신으로 말할 수도 있고 이성으로 말할 수도 있고 욕망으로 말할 수도 있고 다 말할 수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어느 한쪽을 어느 하나만 끄집어 가지고 거꾸로 부분이 전체를 해석하는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서양 철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또 해야 뭐 자기 철학을 만들어내긴 내는데 결국은 다 자연 안에 있는 거야. 그걸 잃어버리면 자연을 잃어버리면 무명이 길을 잃어버린단 말이야. 자연이 있고 있을 때 무명도 힘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런 이제 관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 서양은 지금 크게 보면 이제 힘의 문제인데 과학도 자연과학도 힘이고 니체가 뭐 니체가 고백을 했잖아요. 뭐 힘의 의지다, 권력의 의지다. 힘이라는 건 물론 힘이라고 말할 때는 자연과학까지도 포함하는 거고 권력의 의지를 했을 때는 좀 더 인문사회과학적이죠. 정치학적인 개념이 들어가니까. 그러나 그게 결국은 힘이죠. 힘. 힘이라는 건 뭔가 축적되어 있는 거죠. 그 펑션이 있는 거 아닙니까? 힘이라는 게. 그게 이제 결국 따지면 이제 물리학적 과학의 큰 그 패러다임 속에 있는 거야. 철학이 아무리 떠들지만은 역시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 서양은 필연적으로 힘을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라는 게 이제 인문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권력이 되는데 그래서 서양이 지금 그걸 갖고 있죠. 근데 그 힘이 요즘은 이제 기계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서양은 뭐 예를 들면 오늘날 뭐 중국과 미국이 서로 뭐 내달랐다고 떠드는데 뭐 무슨 힘을 믿고 뭐 서로 싸웁니까? 무슨 힘을 믿고? 사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야, 마지막에 얘기하다 안 되면 뭐 전쟁할 거 아닙니까? 전쟁하면 전쟁 무기. 이게 무기의 그 수준, 아, 우리가 더 무기가 더 세, 이것을 믿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문명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서양이 만들어 놓은 힘, 권력을 중시하는 문명 체계 속에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것을
권력을 중시하는 이제 문명을 뭐 제가 좀 쉽게 말하면 이게 결국 전부 자연과학적 패러다임 속에 있는 겁니다. 자연과학은 이의 하느님, 인간신, 인간이 신이 되는 겁니다. 인간신이라는 것은 기계신입니다. 신이 인간을 낳았지만 인간은 기계를 낳았다. 이렇게 돼요. 신은 인간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기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결국은 다 자연과학적 힘과 더불어 있는 거예요. 동양의 자연은 뭐예요? 기라, 기. 기의 기운 생동하는. 그 동양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기운 생동하지 않는 하느님은 없는 하느님이야. 가짜라. 이름만이 있는 하느님이야. 동양적 관점에서 기운 생동 지금 있어야지 그게 하느님이라고. 그래서 그 동양은 자연, 서양은 자연과학이 되죠. 기의 하느님, 이거는 인간신이 아니고 신인간이야. 인간이 본래 태어날 때 자연의 생성 과정에서 이 탄생한 종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의 그 어떤 생성 과정에 그 뭡니까? 모든 시간적 궤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있어요. 인간 박정진이가 있는데. 아, 태초가 어떻게 시작된지 말든지 간에 내가 있는 거는 그동안에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 아니야. 그죠? 태초를 몰라도 내가 중요한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확실하게 자연의 결과죠, 지금.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인간이야. 본래 인간이 신이야. 인간신이 아니고, 신인간이고. 이것은 바로 자연을 존중하는 신이야. 신인간은 역시 자연신이죠. 일종의 뭐 이걸 흔히 범신이라 하는데 범신론도 뭐 서양의 스피노자의 범신론 같은 건 그 유물신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게 뭐 해석을 잘 못하니까 그냥 범신론이라고 하지만 오해가 있어요. 그런 범신이 아니고 서양의 스피노자의 범신이 아니고 동양의 그 자연 그 자체를 중시하는 범신이란 말이에요. 자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연과학은 이의 하느님이고 자연, 동양의 자연은 기의 하느님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기의 하느님, 기의 하느님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앞으로, 이제 기의 하느님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앞으로. 하느님은 자연을 창조하고 인간은 기계를 창조했다. 이게 이제 자연과학적 발상이에요. 그게 제조신이잖아. 서양은 제조신이잖아.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 만들었다죠. 그게 제조신이라고 그래요. 동양은 어때요? 조화신이죠. 제조신이 아니고 조화, 만들어지는데 화한단 말이에요. 계속 변하고 있다. 지금도 변하고 있다. 절대 유일신이 만들어가지고 유일신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연 자체가 조화신이니까 조화해서 지금도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 자연과학은 제조신의 전통이 있고 동양의 자연 기의 하느님은 조화신의 전통이 있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뭐 흔히 천국이니 극락이니 뭐 선경이니 이런 말을 쭉 많이 말하지만 이게 다 일종의 환타지, 환타지. 다 환타지야. 가장 확실한 건 뭐야? 자연이야, 자연. 그러니까 내가 자연이라고 말하자면 이게 자연이 물질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물질이란 것은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뽑아낸 거야. 그래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자연은 우리가 이용하지 못할 자연도 얼마든지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자연도 많잖아요. 보여야 이용을 하죠. 물질이란 건 자연에서 보이는 것, 비즈블한 것을 뽑아가 물질이라는 거야. 안 보이는 건 뭐 그냥 자연이죠. 그래서, 자연이라 말할 때는 이제 유물론 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라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흔히 그 종교, 뭐 기독교, 불교, 도교, 뭐 선도 이런 것들이 동양에 이제 퍼져 있잖아요. 퍼져 있지만은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이제 자연을 존중해, 자연을. 그래서, 자연을 존중해야 된 정신이 이제 그 근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흔히 그 모든 것이 빅데이터, 앞으로 뭐 AI, 빅데이터가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빅데이터는 결국은 지식을 정보화 한 거 아니에요, 정보화. 자연은 아무리 우리가 그 정보화를 대단하게 활용해가 빅데이터를 만들어가 계산해도 자연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런 점에서 자연에 대한 어떤 존중 같은 게 이제 다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과학주의 대 자연주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에 너무 의존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결국 우리가 이제 자연을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인데,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용도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로 자연을 대상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영원한 생명 이런 것도 다,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이터널 오브젝트인데, 뭔가 오브젝트로 보는 거야. 영혼을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대상. 내가 언젠가는 성취해야 될 대상.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만들어낸 거. 그래서 그 자연 그 자체를 존중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는 오브젝트를 존중하면 말이죠. 결국은, 일종의 서양식 사고가 되는 거죠.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지만 사실은 그 사람 철학이란 게 이제 초월적 주체 대 영원한 대상, 초월적, superficial subject 대 eternal object야. 결국 주체 대 대상이야. 주체 대 대상. 그걸 앞에 뭐 수식을 좀 붙였는데, 붙이나 마나 그 같은 거야. 주체를 계속 따라가 봐. 주체, 주체. 정복이 안 돼요. 대상, 대상 계속 가봐요. 끝없이 가죠. 대상은 끝없이 가는 게 대상이야. 어디서 정지해요? 주체가 어디서 정지하냐고. 결국 돌아가면 뭐야. 그게 다 자연이라고. 그런 측면에서 그 세계를 대상으로 보는 습관, 관습에서 우리가 또 벗어나야 돼. 세계 그 자체를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미래 문명을 새로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우리 흔히 그 지금 세계가 자유자본주의 이거 그 공산사회주의 이런 게 뭐 흔히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둘 다 기술주의에 들어가 가지고 기술적 전체주의가 될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기술적 전체주의는 생명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양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 이데올로기 편승해 가지고 우리가 뭐 진영을 만들 때가 아니야. 서양의 패러다임을 이제는 좀 버려야 될 때가 된 거야. 그런 측면에서 동양적 그 사상이, 동양의 도학 사상,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도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전체주의의 위험 앞에 이제 우리가 있는데, 이 동양의 도학 정신, 자연을 존중하는 정신이 되살아나지 않으면 회복이 어려울 겁니다. 전체주의란 것은 뭐, 1인자가, 소수 1인자가 전체를 이제 일종의 관리하고 지배하는 거거든요. 권력의 마지막이 전체주의입니다. 잘못하면 전체주의가 되는 거야.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전체주의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학이 이 삶을 알무로 바꿔가지고 알매 체계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지만은, 이 알매 체계가 잘못돼 가지고 자연을 잃어버리고 문명이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전체주의로 인간을 이끌어 간다면 말이죠. 인간의 공멸도 올 수 있습니다. 아, 인간이라고 멸종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자연에는. 예를 들면 아주 냉정하게 바르면 인간종이 없어져도 자연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연은. 그런 정도로 자연이 중요한 거예요, 자연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의 하느님보다는 이제 기의 하느님이 이제 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13장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서양 문명의 정신병자적, 자기 모순적 상황과 힘과 돈과 기계를 섬기는 성질 말이죠. 이런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것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의 하느님, 마지막에 기의 하느님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지금 기운 생동하는, 기의 하느님 아니면 생명 아닙니까? 기의 하느님이라는 게 지금 살아있는 생명 아닙니까? 기의 하느님, 생명 사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이런 데 도달하기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철학적 절차들이 있지만, 뭐 제가 그거는 뭐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이의 하느님과 기의 하느님이 있는데, 이제는 이의 하느님에서 기의 하느님으로 중심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서양의 하느님 사상과 서양의 하느님 사상과 동양의 이기 사상을 융합해 가지고
이의 하느님, 기의 하느님이란 제가 수로를 만들어내면서 이의 하느님에서 기의 하느님 쪽으로 가야 인류 문명을 재편성하고 새롭게 일신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